자, 오늘은 오랜만에 되게 방송하는데, 되게 오랜만에. 한 3주 만에 하나요? 여튼, 그 미디벌 토탈워 2 이제 브리타니아 캠페인으로 하다가, 지난번에. 한동안 이제 제가 게임을 안 했죠. 자, 그래서 할 만한 건다 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잉글랜드는 안 했고요. 그 컴리. 그 다음에 알바하고 그 다음에 에이레 요세 개의 세력을 했잖아요. 노르웨이는 이제 그 게임 캠페인상 알바의 하위 호환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뭐 나머지 세개 토착 세력들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애들은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쉽잖아. 그뭐 반란 일어나거나 그러긴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되게 낮잖아요. 지금 여기 가요. 땅좀 봐, 땅. 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씨.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잉글랜드로 하지 않고요. 모딩을 통해서. 잠깐만요. 그 모딩을 통해서 이제 그, 뭐야. 아니지. 모두의 브리티시 아일랜드. 그치. 데이터, 월드, 랩스, 캠페인, 임페리얼 캠페인에 이거, 스타트 파일을 가지고요. 요거를 수정해가지고, 남작 동맹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잠깐만, 이게, 데스크탑이지. 아니, 이 파일 아니야.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자, 남작 동맹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바론 일리언스 이게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봤던 남작 동맹이니까요. 그 잉글랜드에서 반란 일으킨 놈들. 얘들 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작 동맹은 그럼 뭘까? 나베르를 한번 빌려서 해볼까? 남작 동맹. 이거 내가 옛날에 그 뭐예요? 블로그에 했던 게 지금 뜨네. 티건 남작 저건 아니지. 드래곤 에이지잖아, 저건. 뭐 일단 찾으니까 안 나오네. 드래곤 에이지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 이거예요. 바론 엘리언스. 이거는 근데 뭐야 총 전쟁 센터 토탈워 센터라고 참 그래 이건데 바론 일리언스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아마 요걸 거예요 그 남작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맞네 에드워드하고 헨리 3세잖아 그래 시몽 드 몽포르 그 시몽 드 몽포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반란 일으키는데 여튼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제 2차 남작 전쟁이라는 그 잉글랜드 내부의 그 내전입니다.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게임에서는 그 일정 수치 이하의 어떤 충성심을 가진, 충성심이 이제 일정 수치 이하인 그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돼 있죠. 자, 아무튼, 바론 일리언스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한번 해볼까? 브리타니아. 아무튼 그 세컨드 바론 원가? 아무튼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잠깐만요. 설정 좀 다시 할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반란군도 선택할 수 있고요. 바론 엘리언스 이것도 정리할 수 있죠. 반란군은 내가 이걸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오리지널 반란군처럼 막 거점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브리타니아 캠페인의 반란군은 딱두 개거든요. 거점이 세 개인가? 나도 좀 많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반란군은 나중에 내가 할수 있으면 할 텐데 일단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남작 동맹으로 한번 해보죠. 남작 동맹은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 게임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잉글랜드만 없으면 돼요. 얘들은 잉글랜드만 없으면은 게임에서 게임 자체에서 이제 그 잉글랜드로 바뀌는데, 난 옛날에 잉글랜드로 바뀌어서 다시 이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게임이 끝나! 패배! 자, 요것도 요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뭐예요, 팀으로 할 때처럼 요렇게 그 블록기로 계속 해제됩니다. 반란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게임을 할 거 아니야. 자, 돌리고요. 또 세이브하고 돌리고요. 자, 아무튼 게임 자체는 되게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잉글랜드만 그 다 먹으면 되는 거니까 금방 할 거 아니야. 내가 늘 생각하지만 이렇게 모딩까지 다 해주고, 그 모딩 그냥 간단한 거지만 아무튼 이런 방법까지 내가 다 알려주고 방송하는 사람이 또 어딨어요. 최근에는 석사 논문이나 뭐 다른 기타 주변 일들 때문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나도 못했는데, 일단 브리타니아 캠페인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브리타니아 캠페인 정도는 내가 다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석사 논문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일단 이건 다 하던 건 다 끝내야지 뭐 다음에 또 다른 걸 하고 그러지. 중간에 그냥 대충 끊어줄 수 없으니까 일단 오늘이라도 좀 해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자, 반란군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64년이면은 한창 몽골이 클 때 돼요. 고려 말기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극동지방에서는 뭐 늘 그렇긴 했지만 이제 수십만 군대가 이제 왔다갔다 할 시절, 서양에서는 군대가 적었나? 그것보다? 됐을까? 반란군이 왜 안 생길까요? 반란군이 생겨야지 게임을 하는데.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잠깐만요. 남작동맹으로 내가 토탈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아마 세계 최초 아닐까? 옛날에 내가 블로그에다가 이제 게임한 거 올리고 그럴 때에도 그게 뭐예요, 남작동맹으로 한 사람은 그때까지 없었거든요? 사실 이제 킹덤즈가 아마 그렇게 주류가 아니지. 사람들이 애초에 다 원본을 하거나 아니면 모드를 하기 때문에 킹덤즈 캠페인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씨, 왜 안 생기냐. 자, 반란 안 일어나죠. 개짜증 납니다. 역사적으로 남작 동맹은, 그러니까 남작 전쟁은 지금 아까 찾아보니까 2차 남작 전쟁이라 그러던데, 뭐 1차도 있겠지 그러면? 아마도 이제 잉글랜드가 그 내부 단속을 하는 와중에 이제 뭐 반란 같은 게 터졌던 것 같은데, 반란 주동자 이름이 아까 시몽 드 몽포르였죠. 시몽 드 몽포르. 물론 이제 영어로 읽으면 이제 사이몬이라고 읽을 텐데, 그 사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프랑스계였던 것 같아요.
드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드. 그거는 프랑스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뭐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디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파니아에서는 뭐 드라 그러기, 데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다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로망스어 쪽에서 이제 뭐뭐의라고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몽드 몽포르란 말은 그 몽포르의 시몽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이제 레오나르도 다 빈치라는 게 빈치의 레오나르도라는 말이듯이, 그 보면 알듯이 이제 이때까지도 아직 잉글랜드 귀족들 중에는 그 뭐예요, 프랑스계가 많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근데 씨발 반란군이 생기질 않네. 뭐 내가 옛날에 할 땐 이렇게 많이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1276년이야? 1200년대 말로 가면 이제 몽골 세력이 그 고려 안에서 점점, 아니 뭐 아직 과도기겠구나. 1300년대 중엽까지는 가야지 이제 몽골 세력이 약해지죠. 몽골이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명나라한테. 쿠빌라이 정책이, 쿠빌라이 칸의 정책이 좀 잘 먹혔으면은 원나라가 망하지 않았을까? 망했을까? 아, 잘 모르겠네.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지? 왜 얘들 잉글랜드에서 반란이 안 일어나죠? 오이씨, 짜증. 시간을 끄면 끌수록 반란군은 힘들어집니다. 그 원래 세력이 강해지거든. 정착하고 자리 잡고. 그치. 잉글랜드 바론즈 리버트. 뉴 트레이트 투 디 잉글랜드 스론 헤즈 emerged from within a number of barons. 남장 몇 명이요? Lead by the traitors. 저건 뭔지 모르겠네. Simon de Montfort have formed a powerful alliance. 남장 몇 명이 시몽 드 몽포르를 중심으로 그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Which seeks to overthrow the English king and bring about a new system of government.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정부를 뒤엎기 위해서요. While some of these barons have the best interests of the England people in mind, have many seeds. 아무튼 이제 우리 세력이 생겼네. 드디어 새로운 임무, 런던을 공격하세요. 아, 봉쇄하세요. 아, 우리 세력이 어디 있는데? 이 미친 놈들 아니에요? 세력이 생겼는데 씨발 컴리하고 국경 한복판에 생겼어. 전화 쩌는구만. 거기다 지금 여기 얘들 보이세요? 병력 있는 거 보이세요? 다 적군 병력인데 이거 어떻게 막아? 야 이 새끼들아! I respect you, my enemy. 야 이 새끼들아, 이거 게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몽드 몽포르는 여기 있나? 어디 있죠? 체스터 있구나. 아 여기 얘가 시몽드 몽포르군요. 자 아무튼 가장 부유한 세력이네 세상에. 좋됐다. 자 일단은 요거를 스타팅 파일로 만들어 놓읍시다. 장군들 좀 있네요. 장군들 좀 있고 병력은 뭐 거의 없고. 아, 씨발 재정 구조
순익. 왕실 수입이 9000이나 되네. 이거는 아마 그거지 싶은데, 그 게임 설정이지 싶어요. 자, 우리 목표는 잉글랜드를 이기는 거예요. 사실 웨일즈, 그니까 컴리 같은 애들하고는 사실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싸우게 될 겁니다. 아마 국경이 붙어 있잖아요. 아휴, 존나 막막하구만. 요크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 도시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적군 병력이 바로 앞에 엄청 많거든요. 거기다 또 장군병들이야. 쟤들 세잖아. 요크는 포기한다. 자, 알리사 몇 개 놔두고 나머지 병력들은 일단 요. 아무튼 요 근처로 가봅시다. 네, 일단 요크는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나가지고 그리고 란카스터 이거 빌맨 존나 무섭군. 은사발. 자, 야,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다. 그냥 적자만 부탁이네. 적자만 나지 마. 적자만 안 나면 괜찮아. 자, 일단은 여기 병력들을 최대한 수합을 해서 잉글랜드 군대가 지금 여기 주변에 좀 많은데요. 얘들을 좆되게 만들어야지. 네, 얘들을 좆되게 만들기 전에 우리가 좆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병력은 좀 있는데. 참 곤란하네. 해볼까? Orders. We shall slaughter them, my lord. 근데 이거 왜 이게 뭐야? BGM이 안 나? 얘들 원래 이런가? 음악은 원래 나왔는데? 이상하군요. 음악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 같네. Your will, an order.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전쟁 가면 둥둥둥둥 뭐 거리는 음악 나오잖아요. 근데 음악이 나오질 않네. 왜 안 나오지? 게임 재시작해야 되나? 자, 일단 해봅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열세죠. 병력이 이제 나오나? 우리 원군이 빨리 와줘야 됩니다. 우와, 병력 많다. 굉장히 많군요. 우리 병력은 저쪽에 더 멀리서 오는구나. 해롭다, 해로워. 그 왜 해롭냐 그러냐면요, 가까이 있는 병력이 아무래도 좋거든요. 멀리 있으면 오는데 시간 걸리고 뭐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체력 떨어지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병력은 줄어있고,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거나 뭐 버티거나 그럴 수 있는 병력이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 거기다 저기 저것처럼 이제 초석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 아주 힘든 상황이죠. 시간. 쟤는 일단은 뭐 싸우고 있는데 나 이거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 힘들 것 같은데.
뭐 맡은 전투니까 최선을 다해봅시다. 얘들을 잡아야 되는데요. 제너럴 보디가드 장군근이네. 쟤들을 조져야 되는데요. 쟤들 조지가 또 쉬운 게 아니야. 근이네 방금 죽은 거 봐. 안 그래도 지금 하나하나가 아까운데. 일단 장군 잡았고. 장군 잡았고요. 장군 잡았으니까 아마 돌격하면은 격파할 수 있지 않을까? The enemy are badly bloodied. They have lost half their men. Only intervention by the Almighty. Our men have fought long and are becoming tired. Lord have mercy. We've lost half of our men. 진짜 저 투석기는 징글징글하네. 이게 왜 이러냐면 으앙 졌다. The defeat is ours on this day. We have nothing to be ashamed of. 엄청 잘 싸운 건데. 이게 왜 이러냐면 기병이 하향됐거든. 킹덤즈 오면서. We need to scatter the men. Flee. We'll stop here. 이게 기병이 하향된 데다가 내가 지금 열세 병력으로 억지로 덤볐어요. 아 근데 저거를 깨야 될 것 같은데. 로드에서 해볼까? 첫 전부터 로드 해야 되나? 로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지 까짓 거. 아 여기 병력이 좀 있군요. 일단 얘들이라도 급한 대로 데리고 가면 좀 도움이 되겠네. 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제 좀 병력이 된다 그죠? 내가 너무 그 무모했네. 요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저 체스터 쪽에 그 병력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이제 한번 해봤는데 차전투는 일단 실패했고 이길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좀 요행이 따라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엔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한 부대 이건 이제 좀 뭔가 군대 같다. 아유. 1번 부대는 여기 요렇게 가가지고요. 2번 부대 요렇게. 아니야, 니들은 여기 있어라. 니들은 여기 있고. 이들은 여기 있어. 요렇게 해볼까요? 직살 각도가 나올라나? 곡사가 원래 이제 곡사긴 하는데 뭐야 방금 투석기에 맞은거야? 지금 화살 배치가 아주 안 좋지가 않네. 아주 좋지가 않아. 우리가 조져야될 놈들은 얘들이에요. 얘들 근위대. 근위대 조지면은 기본적으로 그 대체로 이제 다 사기가 작살나기 때문에
했는데 오랜만에 게임하려고 하니까 되게 많이 힘드네요. 일단 장군을 잡았죠. 그죠? 장군 잡았으면 뭐 반은 온 겁니다. 너 이거 좀. 아마 제만 조지면은 다될 것 같은데. They have lost half their men. The enemy general has no honor. 역시 전쟁이라는 거는 전과가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여러 개가 이제 함께 공조해 가면서 뭘 해야 되는 그게 전쟁인 것 같아. 잠깐 뭐야? All of Christendom will be. 아 이거 영조 승리 안 주냐? 일단 잉글랜드 저쪽 방면군은 뭐 괴멸했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이제 군대들을 조지로 가야지. As you command, nothing shall escape your notice in these lands, my lord. 아유 힘들다. Yes, sire. Moving to. 전투 하나가 뭐 이렇게 힘듭니까? 그죠? 자, 요크는 뭐 거의 뭐 그냥 포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Yes, no. 지킬 수가 없다. 자, 턴 넘깁시다. 그렇죠, 요크 포기당했죠, 그죠? 요크는 그냥 저러라고 놔둔 거예요. 체스터도 포기당했어? The enemy lays siege, sire. We must prevail. 거점이 세 개인가 있는데 세 개 다 포기당했네. 요코는 일부러 그냥 저렇게 놔뒀고요. An honor, sire. 아니? By your will, sire, we shall engage. 아니. Laying siege, noble sire. 저거는 내가 잡을 수 있겠다. My liege. Come and command me, sire. Yes. 이것도 뭐예요? 중갑 건병대. 나름대로 병력 구성이 좋다. 너. 보자. It's yes. An order. My lord. 이상하게 BGM이 또 안 깔리네. 아, 짜증나. 잠깐만요. Command me, sire. Orders. Leaving your will, sire. As you wish, sire. 여기는 이렇게 수복하면 되고. 그 이병력을 또 이위로 옮겨 가지고 얘를 또 격파해. Sire. An order. 자, 여기 요걸로 한번 공격 볼까요? 왜 저걸로 하냐면은 저렇게 하면 이제 장군이 발탁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도시가 적어가지고 도시 숫자에 비해서 장군 숫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아마 발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되면 좋으니까. 장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장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싸우기 좋아지고 편해지고 힘 덜 들고. 얼마나 좋아. 자, 얘들은 여기 배치해 줍시다. 그리고 얘들은 이쪽에. 해주고, 그리고 여기 또 군대가 나오죠.
실질적인 싸움은 기병대로 할 거예요. 이들은 여기가 있어. 자, 얘들은 이쪽, 얘들은 여기, 얘들은 여기. 아, 해롭다. 이게 하필이면 창병으로 돌격하냐. Our men are winning the battle. We continue like 창병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기병이 하향됐지. Only half the enemy force remains. 얘들 여기 있잖아. 그래. 쟤들이 장군인데. How our cowardly foe runs. It's time to press the attack. 자, 잡았습니다. 대장 저거는 어떻게 게일즈? 게일즈? 어디 저렇게 읽어야 되나? 게일즈? 모르겠다. This is a clear victory. 자, 깔끔한 승리. 별의 목소리님하고 이제 펀씨도 가끔 이제 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오랜만에 들어오셨나 보네. 자, 깔끔하게 격파했습니다. 자, 요 군대는요, 저 새끼들을 잡아줘야 돼요. They'll wish they'd never been born. 안 그러면 또 다음 턴에 저 뭐야 랑캐스턴가 저기 포위할 거기 때문에. 해봅시다. 시몽드 몽포르, 시몽드 몽포르. 아니에요? 아, 가끔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 막 상주에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내 기억에 그냥 간혹 들었다가 나가시고 들었다 나가 들었다 나가시 들었다 나가시 들었다가 나가시고 들었다 나가시고 뭐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 자, 우리 용대는 저쪽에서 온다. 얘들은 기병도 부대, 중보병, 그 다음에 또 몇몇몇몇 그죠? 그게 내가 그걸 봤다니까. 안 보고 있는 것들 다 봐요. 방송하면은 이게 어차피 얘기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을 누가 걸어주지 않은 이상은 시청자 누구냐, 누가 들어왔다 나갔을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다 보게 되는데 그 와중에 보는 거야. 물론 이제 악감정 있는 놈이 있으면은 그런 놈도 보게 돼. 자, 돌격을 한번 쭉 했더니 적의 반이 죽었더라. 왜 미디블에서는 기병이 짱짱인가요? 그냥 존나 세니까 짱이지. 자, 저기 차라. Pray it remains as such. Our men are winning the battle. If we continue like this, we will smash the enemy. 장군 잡았고. Well, and make it so he can see us defeat the rest of his army. Behold how our cowardly foe runs. 적군 다 잡았습니다. It's time to press the attack. 그래도 20몇 턴쯤 되니까 얘들이 막 상위 병종들이 막 나오는 시기이군 하구나. 그지? This is a clear victory. 자, 60명.
700명을 잡았지. 700명인가? Have mercy. 아, 얘는 발탁됐군요. 잘 됐다. 근데 장군이 둘 죽고 하나 발탁됐네. 자, 우리도 잉글랜드 쪽 병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반란군이니까요. 설정이. 하... 장군병 좀 뽑아주고. 기병대는. 하... 얘들은 여기로. An order. March, my lord. 자, 여기다 주둔으로. 요크는 포기했고요. 아, 포기했고요. Yes, noble sire. 아이고. Can you not tell friends? 자, 이제 턴 넘길까? 체스터 또 부인하겠네. 걔는 병력이 뭐 저렇게 많대? 어? 우리의 목적이 농산. 반란군 하면은 저게 참 좋아. 반란 일으키면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지금까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주인을 섬기는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왕에게 새로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 새롭게 찾은 고귀한 지배자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기원합니다. 우리한테 반란 일으키면 또 저한테 갈까? 쟤들한테 갈까? Command me, sire. 자, 아무튼 It will be an honor defeating you. 야, 체스터가 포위당했더라. Yes. 체스터가 포위당했더라. Marching to war. Command me, sire. As you command, yes. We shall slaughter them, my lord. Order. 이렇게 해볼까요? As you wish, sire. The troops are assembled. Prepare for battle. 이상하네. 왜 BGM이 없지? 그냥 반란군이어서 그런가? 캠페인 BGM은 없고 저 뭐야 전투 BGM은 있고. 아, 지형은 참 여기가 좋네요. 지형은 여기가 참 좋은데 여기서 이제 진치고 싸우기 좋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놓을까? 사격 각도도 굉장히 좋고요. 얘들은 아, 쟤들 장군기병 되었네? 일단 우리 장군 원래 그 군대 장군이 잡고 그리고 적군 장군 잡았고요. 아, 적군 장군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다 이긴 거. 기병 이제 후방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 장군 죽은 게 제가 장군 기병대 걔들이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우리 지휘관이 없던 부대 이제 장군이 죽은 거기 때문에 별 상관 없습니다.
발타기 멘트 풀라 나올라. 일단 최대한 잡아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네. 저건 함락 당하겠는데? 그치? 야, 이거는 난이도가 좀 있다. As you command. Nothing shall escape your notice in these lands, my lord. Yes, sire. Moving to crush the enemy. Victory! Nothing can stop us, sire. Nothing shall escape your notice in these lands, my lord. Victory! The settlement has fallen. Take the spoils of war. 저기 저 뭐죠? 여기 포위됐다고 지금 저 구원한다 가는 저 구원하러 가는 거야? 구원하러 가는 거야? 구원하러? 구원하러? 그 여기 군대를 저 위쪽으로 보내주긴 합니다. 일단 턴 넘길까요? 에드워드 리턴즈. After a successful crusade in the Holy Land. 에드워드가 왔네요. 안 죽었나 보네. 일정 확률로 죽는다 그러는데. Orders. An honor, sire. 일단은 얘들은 다 랑캐스터 쪽에서 합류해 줘야 되는데. As you wish. Orders, my lord. Orders. Sire, we are victorious. 자, 여기 일단 서주고요. 왜냐면 저기가 다리니까. 자, 그다음에 As you command, my liege. 네, 당연히 함락시키겠지. 자, 다리 주고요. 이쪽으로 함락. 어차피 여기는 못 지킬 거니까요. 그래, 길 하나 지어주지. 저기 어디야? 뭐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죠? 슈루즈버리. 아, 저기는 이제 포위가 풀렸네. 사실 뭐 내가 외교가 같은 걸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토탈로 할 때. 지금은 저 그 컴리하고 이제 동맹을 맺고 싶다. 동맹을 맺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군대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제 잉글랜드하고도 지금 같은 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적을 공유하고 있으면 AI가 동맹을 잘 맺어줘요. 근데 별 이유 없이 동맹을 맺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들이. 신기하게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루프도 그러면 병력을 뽑고 있고요. 여기는 교장군이 지키고 있고. Command me, sire. 그리고 얘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가 노팅엄 아니야? 그래, 노팅엄이지. An order. Yes. They'll wish they'd never been born, sire. 노팅엄의 군대가 어떻게 되나? Cowards, my liege. 일단 용병 만들어주고. They're not going anywhere. My lord. Yes. 어? 반란군 생겼다. 하하. 반란군 존나 좋군요. 감정이 머자르기 좋지. 자, 일단은 그렇더라. 자, 턴 넘깁시다. 네, 저기 이건 뭘까요? 아마 그 안경 관련한 거겠죠.
아마도.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쟤들이 공격해 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죠. Your will, sire. My lord. By your command. Joining forces. 어쨌건 우리가 병력이 열세니까. 어쨌건 우리가 열세니까 뭘 하더라도 우리가 좀 수세일 수밖에 없어. By your command, messire. 오호라. 저렇다. 야, 씨. An order. 말도 안 된다, 야. We shall slaughter them, my lord. 아무리 그래도 장군 기병 다 내신데 전력바가 저렇게 될 리가 있나. 자, 우리 전투 목표는, 우리 전략 목표는 잉글랜드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잉글랜드만 멸망시키면 돼요. 잉글랜드만 멸망시키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게임 끝나 그냥. The enemy have brought up more men. They hope to make up in numbers what they lack in gallantry. 얘들이 좋은 공격일걸요? 되게? 일단 전군 잡았고요. Our men are winning the battle. The enemy are badly bloodied. They have lost half their men. The enemy army flees the field. 다 잡았구만. Pursue and run them down. 문제는 얘들인데. 얘들이 아마 근위대일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근위대는 뭐 늘 생각하지만 상대하기 짜증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근위대도 쟤들이 상대하기 짜증나겠지만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잘 뭐 해주는 수밖에 없지. 최대한 뭐 소모시키는 수밖에 없고. The enemy are badly behold how our cowardly foe. 잘 잡았네요. 배고프다. This is a clear victory. 그쵸. 전력파가 그렇게 차이 날 전투는 아니었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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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기 총병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일단 쟤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끌어내야 될까? 이것도 두 개는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일단 한번 해볼까요? 되는 대로 해봐야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 그냥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뭐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도 랑캐스트 얘들이 많은 건물들을 되게 많이 지어놓은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고맙네요. 자, 이렇게 턴 넘겨볼까? 방송 시작 49분째. 그리고 얘들은 쳐들어오지 않았다. 하하. 이렇게 볼까요? 공성은 이제 탈락을 하면 다음 전향 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쟤들이 호위를 뚫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하, 여기도 뭔가 병력이 좀 쟤들이 뭔가 많다, 그죠? 뭔가 작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렇게 있냐. 자, 우리 동료 모였으니까 올라가 봅시다. 아니! 이 새끼들은
not a diplomat. Sire. The day is ours, sire. It's captured.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쳐들어서 지랄이야? 개새끼들. 자. Mark beginning the siege, sire. 어쩔 수 없다. The siege goes as planned. Come and get me, you cow, my lord. 아,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뭐 지금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없네. 되도록이면 안 싸우고 싶은데 제들하고.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는 여기 또 깔짝깔짝 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저기 뭐 저렇게 중요해 임마. 씨, 아무것도 아닌 놈들인데.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 전투였는데. Yes, no, sir. A new discovery. 화약 무기 이벤트고요. My lord. 자, 몽고메리. 몽고메리. 세이브하고 한번 해볼까? 이겼네. The day is ours, sire. We have conquered, my lord. 몽고메리 점령했습니다. 막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뭐 어쨌거나 점령했습니다. My liege. Yes, sire. As you command, my liege. Yes, sire. 노팅엄은 우리가 함락시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절대 함락 못 시킬 것 같은데. We shall slaughter them, my lord. 아, 못하지. Pull back. They won't be so lucky. 아, 게르 같은 놈들이네. 게르 같은 놈들이세. 함락은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함락 기약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고 병력 차이 때문에. 나도. Yes. We'll make. 놓고 있는 병력을 한 밑으로 내려볼까요? March to exhaustion, sire. Continuing later. 요한, 여기는 저기 어디야? 찰스인가요? 첼시. 아, 첼시구나. No fool. Send your emissary to me. 아, 몽고메리. 병력 엄청 많네, 쟤들. 뭐가 저렇게 많대? Be gone. You are not my lead. Coming word from Scotland. 동맹하자 그러면 안 되겠지. There's not enough for us. You'll accept. Excellent. 우리 돈 많아. Well, that was uneventful. Good day. 그다음에 아, 기다리는 와중에 공격을 받아버렸는데 한번 이겨볼까요? Leave your mercy behind, man. 이게 힘들어 보여요. 이게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해볼까? 저기 어디야, 그 투석기들이 많았잖아요. 그 투석기들만 잘 잡아주면은 쉬운 전투고, 투석기들을 못 잡으면은 존나 어려운 전투로 그리지. 자, 투석기를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투석기를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투석기는 좀 성가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쟤들이 엄청 세거나 막 우리가 잡기 힘들거나 그런 맥락이 아니고 그냥 성가십니다. 짜증나. 고빌라야. 일단 투석기들은 다 잡은 것 같고. Pray something changes in the course of battle, for defeat seems almost certain. 새끼들 죽을. 왜 니들은 못 잡는데?
The enemy are badly bloodied. They have lost half their men. 목포는 애초에 뭐 기대라. 얘들이, 쟤들이 지금 우리 그거죠. 자, 쟤들이 아마 그 셔우드 숲의 공병들, 쟤들이 아마 그 로빈후드의 그 모티브일걸요? 아마도? 내 기억에? 고빌라. 고빌라 쟤들이 아마 그걸 텐데. 그치. 장군 부대죠. 영상 끊어줘야겠다. 이거 끝나고. Behold how our cowardly foe runs. It's time to press. 일단 한 번에 다 잡았고요. 나머지 군대는 어디 있어요? 그 성 안에 있던 군대들. 아, 여기 있죠? 얘들은 돌격으로 조질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다 중보병들에다가 창병 한 부대? 중보병은 기병으로 잡기 쉬워요. 근데 창병이 섞여 있으면 힘들지. 너 여기 가라. 중보병 그냥 뭐 돌격해주면 그냥 다 녹아요. For the moment, the battle is very much in our favor. If we remain true, and the enemy are badly bloodied, they have lost half their men. 이 제대로 장군이야. Press onward and break the spirit of his army. 이겼습니다. 아유, 어찌 이런 전투가 어렵겠습니까? 괜찮을 뿐이지. 네, 이거 영웅조 승 뜨나? 야, 영웅조 승 뜨네. 1400명. 1400명. 당연히 처형하네. 노팅엄. 잉글랜드 최대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우리 쟤들은 병력 고자입니다. 병력 고자라기보다는 병종 고자겠지. 아휴, 얘가 또 좋거든. 봐요, 좋잖아. 기분 좋은 한방. Orders. Your will, sire. Orders. 아, 이거 요문 정군병대구나. 야, 벌써 요문도 나와? 거의 처음부터 사실 요문이 만들어지지요, 저기는. Come and get me. 특이하죠. Coward. Sire. Yes. 랑카스터에서는 계속 병력을 뽑아내고 있고요. 정말 알바하고 동맹이 절실하긴 한데 얘들이 뭐 동맹을 안 맺는다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Yes, noble sire. By your will, sire, we shall engage. Rally to me, men. 로드. 로드. 저걸 지냐 이 등신들아? 질 걸 져야지. An honor, sire. 꾀를 좀 써볼까? With honor, sire. 이렇게 해볼까요? Lifting the sea, sire.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두면은 아마 쟤들이 뭐 저기서 뽑아왔지 한두 배 돋구겠지. 한두 부대 돋구겠지. 근데 뭐 일단 저기 쟤들이 병력이 많은데 우선 쟤들이 병력이 많은데 뭐 한두 부대 더 뽑아왔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일단 저렇게 놔두고 튀어나오면은 튀어나온 군대를 조지고 그러면 되겠다. An order. 몽고메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 노팅엄. 우리가 점령한 노팅엄. Nothing shall escape your notice in these lands, my lord. 아, 여기가 옥스퍼드 그리고 여기가 런던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왜냐, 옥스퍼드도 큰 도시고 런던도 큰 도시거든요. 그 노팅엄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게임에서는요. 현실에서는 난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우선 점령하고 공성해줄까? 뭐 이게 지금이야? 자, 일단 되돌아가주고요. 아, 여기도 좀 병력이 좋은 병력이 나오는 어떤 그런 거점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그렇네. 커밍컴리 애들이 병력이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얘들 뭐 돈도 없을 텐데 병력이 왜 저렇게 많은지 난 모르겠어. 일단 턴 넘겨볼까? 아 참 영상 끊어야죠. 네, 요거만 좀 해주고. 안 나오네. 근데 새끼들 안 넣기만 하고 나오질 않네. 전 뭐죠? And you know it. First, I will take your lands, then your lives. You are weaker. 방금 제가 한 말이 내가 네 땅 점령해서 널 너희를 죽일 거라는 말인데. There'll be no escaping us now. 적군 땅 한가운데 내부대 갖고 있는 내부대 갖고 주둔해 있는 애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공격 쪽이고요. 다리를 통한 공격전. 자, 위치를 요렇게 할까? 아마 쟤들 안 건너올걸? 아마 안 건너오지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재량껏 해봐야지. 우리한테 노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롱보맨도 있지 않나? 장궁병도 있지. 얘들 근데 왜 말도 안됨? 이 중간에 원래 안돼? 안될 리가 있나? 잘 설치하고 놀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놓나? 아니 왜 이렇게 말투 그게 안되죠? 그냥 뭐 이렇게라도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됐고 저분들이 저기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저기 꼬라박는다. 2번 이렇게 멀리서 쏜다. 깔짝거린다. 멀리서 깔짝거려야죠. 우리한테 노포도 있고 공병도 있고 많죠 뭐. 볼까? 아 뭐 잘 쏜다 그지. 노포가 또 그리고 정확해요. 굉장히 사격이 정확해요. 다 맞잖아요, 쟤들. 아, 얘들 여기 있잖아, 뭐. 그리고 여기 셔우드.
아, 저 영상 끊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 저 등신들은 여기 와서 쏴도 안 노력합니다. 왜냐면 쟤들이 AI란 놈들이기 때문이죠. 원래 CA 새끼들이 AI 못 만들기로 소문난 새끼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모드를 하는 주된 이유가 아마 인공지능이 쓰레기다 라기 때문에 이거예요. 야, 그래도 어떻게 노포가 저 하나하나를 다 맞출까? The enemy are badly bloodied. 아니? They have lost half their men. 한번 건너온 자들 그건 아니다. 손실 69%다. 공성전이나 그럴 때 이제 노포를 잘 이용하면은 그래서 적한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얘들도 관통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통을 하도록 각도를 조절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관통 공격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 어디 이제 밀집시켜 놓고 적을 노포로 이제 줄줄이 깨버리면은 정확도도 굉장히 좋고요. 그냥 일반적인 활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정확도도 좋고 이제 관통 공격에다가 불화살 쏘면은 그거잖아요. 또 그 사기도 떨어뜨리잖아요. 한번 금상첨화지. 이제 여기까지 와서 싸도 안 도망가서 등신들 안 쳐들어도. 솔직히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될 만한 비중 있는 전투는 아닌데, 그죠? 제트 하나 남은 거야? The enemy army flees the field. Pursue and run them down. 정말 엄청난 전투였어. This is a clear victory. 자, 잡았고요. 영상 끊어야지. 그리고 이제 아, 잠깐만요, 여러분. 됐네. Victory. Nothing can stop us, sir. 아이고, 저 등신을 저렇게 하고 결국 또 영 그게 뭐예요? 장군 놓치고. 어! An order. 방금 그거 된 줄 알았어요. 실수로 이제 그 턴 넘기는 건데. Nothing shall escape your notice in these lands, my lord. Nothing shall escape your notice in these lands, my lord. 다음 턴에 저 링콘인가요? 링콘인가요? An order. Splitting the forces apart, sire. There, I'd never take that. That's right, fool. It's an enemy ship. 방금 제가 한 말은 그래 멍청아, 저게 바로 적군대야
라는 거예요. 우리 배 아니니까 클릭하지 말라. My liege. The enemy has surrounded us. 결국 체스터는 포기란. Yes, noble sire. Things can only get better between us. 체스터가 포기당했는데 입영역으로 구할 수가 없네. 아 짜증나. 자 일단 링콘은 우리가 그냥 자동 전투로 조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원래 저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대치해주고 병력을 빼주고 다시 노팅엄 쪽으로 돌아가주고 쇼드 Your will, sire. Orders. By your command. March to exhaustion, sire. Continuing later. We can go no further today, sire. 경력이 많으니까 시안씨 안녕하세요. 아 영상 끊어야지 참.